너무 예쁘다. 갈 데도 있다네. 있을 거 다 있네. 오늘은 친구들과 양평여행을 떠나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 굉장히 설레었답니다. 첫 번째 코스는 딸기체험. 이곳에서는 양평의 특산물인 딸기를 직접 딸 수가 있답니다. 제가 갔을 땐 아직 12월 초라 딸기가 많이 열리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가져갈 만큼은 충분했어요. 귀엽지만 무서운 벌도 있으니 체험할 땐 꼭 조심해주세요. 이제 한번 딸기를 따볼게요. 빨갛게 잘 익은 걸 골라서 톡! 좋아하는 딸기를 직접 따볼 수가 있다니 너무 행복했답니다. 다 같이 한가득 딸기 따기 성공! 딸기를 따고 나면 이렇게 딸기잼도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요. 냉동된 딸기를 손으로 으깨고 휘휘 저어주다가 설탕도 넣고 그리고 거품을 덜며 계속 저어주면 어느새 내가 알고 있는 딸기잼이 만들어진답니다. 딸기잼 만들기도 성공! 남은 잼은 빵과 함께 시식해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너무 꿀맛이었어요. 물론 친구들과 함께라 더욱 즐거웠답니다. 신나게 딸기체험을 마치고 양평에서 유명한 옥천냉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무려 41년 동안 한자리에 운영되고 있는 엄청난 곳이었어요. 처음 왔으니 골골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비주얼 진짜 엄청나죠. 황해도식 냉면은 면발이 굵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데 둘 다 진짜 생전에 처음 먹어보는 독특하고 신기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킬링 포인트는 육전. 돼지고기에 각종 채소와 달걀을 넣어 부친 음식인데 도톰해서 그런가?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만장일치로 1등을 했던 메뉴입니다. 비빔냉면에 먹어도 맛있고 무절임에 먹어도 맛있고 육전은 그냥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향한 곳은 양평 군립미술관.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날은 경기공예 디자인대전과 경기미술협회 회원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미술작품도 감상했으니 커피 마시러 고! 양평의 경치를 내려다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스콘과 커피가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며 양평의 경치를 내다볼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당보층 하면서 쉬어가는 시간. 야외 자리도 굉장히 예뻤는데 다음엔 여기 앉아서 노을을 감상하고 싶어요. 이제 쉬었으니 내일 바이크 타러 고! 용문역에서 원덕까지 레일바이크를 타며 양평의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답니다. 다들 처음 타보는 거라 엄청 들떴죠? 다 같이 호흡을 맞춰 페달을 밟아주기만 하면 끝! 어렵지 않아요. 안전거리 10m 유지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저절로 페달을 밟는 다리가 느려지더라고요. 겨울의 풍경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중간엔 이렇게 터널도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 터널을 빠져나가면 짜잔! 끊임없이 아름다운 양평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아, 돌아올 때 풍경이 조금 더 예뻤으니 돌아올 땐 페달을 천천히 밟아주세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질 시간. 레일바이크 타느라 피곤해진 몸을 풀어줄 우리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양평 참숯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전통식 참숯백탕을 생산하고 있는데 숯가마 찜질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은근히 예쁜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뜨거울 수 있으니 라벅신도 신은 다음에 숯가마 안으로 쏙 들어가주세요. 이제 노곤노곤하게 찜질을 즐기기만 하면 된답니다. 양평의 상쾌한 공기도 함께 마시며 휴식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밌는 단체 사진도 꼭 남겨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는 뭐다? 바로 놀러와서 구워먹는 고기! 근처 마트에서 듬뿍 사온 고기를 야무지게 구워먹었답니다. 여기에 각자 좋아하는 음식들을 더해 하루 동안의 여행 얘기를 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다음날 아침 시래기 순댓국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순댓국과는 달리 시래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인데
이 안에 시래기와 순대, 부속고기들이 정말 듬뿍 들어가 있더라고요. 밥을 뚝딱 말아먹으니 정말 든든하고 꿀맛이었습니다. 순대와 부속고기는 이렇게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 양이 부족하다면 참고해주세요.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여행 코스트를 향할 시간. 두물머리는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비가 오고 흐린 날씨라 조금 아쉬웠지만 400년 된 느티나무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답니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들린 두물머리 핫도그 맛집. 통통한 핫도그에 설탕을 가득, 그리고 그 위에 케첩과 머스타드를 찹찹찹 뿌려주셨습니다. 짜잔! 사이좋게 1인 1 핫도그! 일단 비주얼은 합격입니다. 한입 가득 베어 먹으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역시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기 위해 떠났던 양평여행. 생각보다 즐길 거리도 많고 개성 있는 먹거리들이 많아 더욱 즐거웠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정말 하루 종일 웃으면서 즐거운 추억을 한가득 만들 수 있었답니다. 그럼 어디가 되었든 즐거운 여행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